명품 뇌물수수 그리고 인사기획까지 대놓고 한 팩트 확인에 대해도 단 한마디 지적조차 못하고 수사도 못하는 자들이 우리 검찰 독재에 맞서서 하는 송영재 대표를 마치 엄청난 비위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지고 결국 감옥까지 가둬놨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너무나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국민들과 함께 더 크게 더 힘차게 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송영진 전 대표님 석방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시다는 각오로 달려주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송영길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군사정권 시절인지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엄정하게 행사되어야 될 검찰권과 수사권이 정말 군사정권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정말 이중잣대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절제되어서 행사되어야 됩니다. 인간사냥하듯이 사람을 타겟해서 그들의 남편에 대한 탄압을 정말만큼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저희 남편을 또한 해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